아침에 왜 제가 여기 스타벅스에 와 있음까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전주를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원래 8시 45분 버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8시에는 나가야 되니까 그 전에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8시 거의 10분 다 돼서 나왔죠? 전주. 네, 지금 전주에 도착을 했고 바로 첫 번째 먹을 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오늘을 찌는 건지 모르겠는데 천안보다는 훨씬 춥거든요. 여기가 또 물짜장이 유명하다 했어요. 근데 일단 물짜장이랑 잡채밥도 유명하다 해서 잡채밥 시켰거든요. 전 잡채밥 벌써 나왔어요. 먼저 먹을까? 근데 흥분하지 마라. 흥분돼요. 아니 아까는 잡채밥 자기가 구우라며 물짜장 자기 다 먹을 거라며. 맛있게 드세요. 네. 우와 짬뽕 같아 진짜. 야 저거 좀만 담아줘봐 앞 접시에. 네? 좀만 담아줘봐 여기다? 응. 할 수 없고 아 이거 다 딸려와. 아까워. 오징어 하나만 줄게. 오케이. 먼저 먹어볼게요. 먼저. 어때? 왜? 왜? 먹어봐. 야, 그거는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처음 먹는 맛이거든? 근데 익숙해. 뭔지 알아요 그거. 그치? 근데 난 확실히 이거 있으면 짬뽕 짜장면 고민 안 하고 그냥 이거 시켜 줘. 그러니까 이거 섞였지? 잡채인데 그 양념이야. 어 그래? 어 바꿔봐. 어? 바꿔봐? 괜찮아 면 많아. 아 어디 아 이게 잡채밥이야. 잡채만 난다. 약간 칼국수 느낌도 나고. 칼국수요? 해물칼국수.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다른 음식이랑 달라.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확실히 달라. 네. 먹어본 맛인데 무슨 맛인지 하나도 가늠이 안 되네. 이건 근데 먹어봐야 되는 맛이긴 하다. 아, 설명이 어려워. 계속 궁금했거든. TV에서 내가 이거 처음 봤을 때. 나 안주라고 아깝거든. 나 면 꼬들한 거 좋아하잖아. 약간 뿐 느낌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거는 인데 이래서 맛있어. 어떠셨어? 어? 전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어. 내가 기대치 100% 중에 100% 꽉 채운 거 같아. 꽉 채웠어. 꽃배기가 있었잖아. 꽃배기 먹을래? 어. 안 돼. 이제 시작이야. 맛있다, 야. 제가 계량 한복을 미리 주문해놨습니다. 사놨습니다. 입으십니다. 변신하고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내가 찍고 있을게. 오케이,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게 아닌데. 다시.
쉬다. 어때? 이거랑 이거 색깔 맞췄어. 응. 됐어. 그래? 어, 그렇게 안 치운데? 치마까지만 치울게. 이거. 어떠시오, 낭자? 그니까 이거를 입고 걸으니까 더 그런 기분이다. 그런 기분은 뭔가? 한옥을 만끽하고 있는 기분. 어? 뭐한데? 제 저분이랑. 아, 제 따라하신 거예요? 쿠라멘. 가보자고. 가보자고. 너무 이쁘다. 안 보여 여기서. 엄마한테 찾아줄 거예요. 일단 이거. 안녕하세요. 누군 되십니까? 누군 되십니까? 듣고 있으니까 저기 서 뭐죠? 뭐 서고 싶은 거 아니야? 뭐지? 뭐 길어? 터치랑 6점? 6점 뭐지? 엄마의 술인가? 과연 그녀의 평가는? 바람 맞으면서 먹는 어떤가요? 맛있어요? 따뜻한 괜찮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먹는 따뜻한 6점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 보세요. 치즈 문어 꼬치. 임살 치즈. 임실 치즈. 임실. 임살은 무슨 엄청 신나네. 먹어보세요. 잡숴봐. 엄청 부드러워. 어, 엄청 부드러워. 문어가? 문어가. 문어 이렇게 부드럽다고? 그 다음은 치즈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문어야. 아 그래? 다 문어야. 이게 치즈가 아, 이렇게 뿌려진 거구나. 먹어. 맛있지. 내 것까지 치즈 가져가가지고. 특이하네? 뭐라 하지? 치즈 떨려있는 거 가져오는 거야? 마지막 거에 치즈 없을 때 잡아. 오, 시원. 문어 사냥해서 먹듯이 있는 거세요? 이거 할래? 오. 오. 치킨인데 약간 오징어 느낌이라서 맛없기 힘든 그거죠 사실. 참 뜨겁네. 그냥 이빨로 바로 베어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간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맛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와 이거는 먹을만해. 꺼주세요. 잘 먹네. 우아하게 드시지 마세요. 핫크리스피 치킨 같은 튀김입니다. 그치. 기름도 넣고 튀김을 떨어지긴 합니다. 꼬리를 잡고 입으로 직접 뜯어먹어야 맛있습니다. 와, 종이 먹었다. 종이 왜 먹는데? 빨리 먹고 빨리 버리고 이제. 아, 은근 배차는데? 은근 배차? 어. 만족되셨습니까? 여기 길거리야. 이거 한번 칠게. 그렇게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먹고 그리고 포장까지 다 먹고 싶은 거 다 사왔어요. 첫 번째 아까 좀 많이 먹은 아까 조금 먹은? 많이 먹은 6점 길거리야. 이게 또 유명하더라. 이 바게트 빵으로 해서 햄버거 같이 만든 만두 새우 만두랑 부추 그냥 디저트 아, 그리고 초코파이 더 리얼 시드 초코파이 리얼로 사왔어요. 다크 초코고 좀 더 덜 달아야 돼요. 천안에 저희가 있을 때는 안 추웠거든요. 사실 와도 안 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추웠어. 바람이 엄청 저녁 되니까 갑자기 엄청 춥고
그래도 이거 입고 있는 사람 엄청 많던데. 가족끼리 온 분도 많고. 바게트 자체가 진짜 맛있거든. 근데 안에는 진짜 그 옛날 수제 버거 느낌. 아삭아삭. 난 피자에 가까운 맛인 줄 알았는데 햄버거 맛이다. 토스트랑 햄버거에 가까워. 양배추 들어있고. 그건 내 내. 아 내 진짜. 이게 크림 뭐더라? 크림 만두. 뭐더라? 뭐더라? 이래가지고.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지. 조금 더 바로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내가 그래도 안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안고 왔는데. 같이 또 먹어볼까? 오, 맛있어. 응? 맛있어? 고기 들어있어. 고기 들어있어? 그거 고기 아닐 걸? 두부 걸? 두부야? 왜냐면은 거기 채식 그거로 써 있었어. 만두인가? 채식 만두라 써 있었어. 자기야 반반씩 먹기로 했는데 나 딱 반으로 해줬어. 야 무거워. 새우 만두. 그게 베스트였잖아. 베스트. 야 이건 베스트일 수밖에 없어. 꽉 찼어 새우가? 아니 김치 만두처럼. 그러네. 김치랑 새우로 꽉 채는 것 같아. 씹으니까 새우가 바로 씹히네. 새우가 커서. 배부른데 이렇게 먹으니까. 은근히 자주 배부를 수밖에 없지. 자기 아까 길거리에서 잔뜩 먹고 왔는데 저 뻔뻔하네. 좀 올려야겠다. 괜찮아. 뭐해 자기야. 취했어? 올려야지. 아니 올려야지. 그치? 배가 안. 이거 자기 먹어. 그럼 이거 줄게. 뭔가 약간 이상한 부분을 준 것 같은데. 응? 이게 생각보다 안에 끝까지 다 파이네. 그래. 뭘 그래. 전주 간이 완전 내 스타일이야. 다 전주 음식에 간이 딱 맞아요. 다 먹고 이제 좀 쉽시다. 카페 가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자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잘 것 같아 그냥. 이제 다 먹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아이스크림.